이번에는 아반떼 쿠페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자동차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가 떠오르는 차인데, 과연 이 아반떼 쿠페가 정말 강한 심장과 스포츠카 같은 그런 재밌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쿠페 차량 아니겠습니까? 쿠페는 마치 달려나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첫 느낌을 가졌습니다. 가속을 좀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 아, 좀 아쉬워. 그냥 아반떼보다는 진짜 훨씬 좋지만, 그래도 아반떼 쿠페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 그걸 원했는데, 아, 조금 반응이 느립니다. 아반떼 쿠페 엔진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터보 강력한 엔진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 2.0 GDI 엔진이거든요. 2.0 2000cc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장착했다는 건데, 조금 전에 가속 능력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누 엔진이 약간 좀 딸린다. 이게 복합 연비 12.4km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도 않습니다. 기존 아반떼와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길어진 거 이외에는 4도어를 2도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마력, 이 엔진의 힘은 훨씬 높였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기존 아반떼와 색다른 감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인테리어는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현대나 기아차에서 강조하는 패밀리룩이라는 디자인이죠. 내비게이션 위치도 아주 좋고요. 밑에 이 여러 가지 에어컨 시스템이랄지 이런 편의 장치를 누를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쿠페 최상급 모델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게 되면 당연히 2천만 원이 넘게 되겠죠. 20대, 30대 초반 돈은 좀 있고 차는 사고 싶고 아반떼는 좀 그렇고, 그러면 아반떼 쿠페를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반떼 쿠페는 사실상 아반떼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역동적인 감정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를 보게 되면 이 블랙 하이그로스 재질의 헥사고날 그릴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현대차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은 아반떼의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형상을 이미지화했다고 합니다. 네,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아반떼 쿠페 뒷좌석 좁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넓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레그 부분, 이 다리 부분도 조금 편안하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조금 헤드룸 자체가 너무 낮아서, 제가 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남아요. 제 손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를 치우지 않는 한 아반떼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치우면 쿠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아반떼죠.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쉽게 말하면 마우라죠. 마우라 두 개를 하면서 약간 스포츠한 감성을 입힌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요. 좁을 경우에는 폴딩 시스템이 도입돼서 접어놓고 그리고 쑥! 네, 아반떼 쿠페를 재밌게 몰아봤습니다. 정말 고급차 시장에서는 쿠페가 비쌉니다. 이 아반떼 쿠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과연 새빨간 거짓말이었을까요? 이 차의 성능이? 저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노컷부의 김대원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